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레나타 삼성을 너무나 쉽게 이겨버리는 꿀덱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레나타 상대로 배치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운, 연운? 세나? 일단 연운, 연운이 있으니까 돌연변이 뽑은 사람 없나? 확인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일단 이제 두 마리 올립시다. 내가 떴구나. 1등 확정. 자, 벨트 좋아요. 벌써 블루 모렐 완성. 계산된 패배? 요걸로 갑시다. 이러면 초반에 지는 게 좋죠. 약하게 낼게요. 본 레벨업 눌러놓고 질게요. 레벨업을 누르고 져야 요걸 잘 활용시키면서 말자 하나 초가스를 더잘 찾을 수가 있겠죠? 미친 판단 가겠습니다. 안 올릴게요. 자, 좋아요. 과연 요렇게 해도 1등까지 가능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말자 레벨업을 해놔서 떠준 거죠. 2롤 한번 기회 있고요. 말자 나이스. 이러면 올리죠? 말자는 팔면 안 되니까 올리고. 1, 2, 3, 4, 5, 6, 7, 8. 그냥 한 5연패는 할까요? 5연패 하죠? 그리고 블루 줄 거니까, 블루는 그냥 하나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렐로도. 자, 직스 한 마리만 잡아줘. 그렇지. 이득. 근데 왜 5렙을 찍으셨죠? 나르? 일단 리롤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초가스. 갱플 두 마리. 1, 2, 3, 4, 5, 6, 7, 8. 아, 근데 이건 레벨업 하나 누를 거라서 요거 하나 올리고 요드를 올립시다. 아주 좋아요. 레벨업을 누른 것도 다음 라운드 상점에서 5렙을 찍어야 3코짜리 확률이 더 높아지죠. 리롤 기회 한번더 있고 그래서 레벨업 해준 거고요. 자, 한 마리만 잡아줘. 그렇지, 이거만 만족. 자, 바로 지팡이로 먹어줄게요. 자, 2롤 한번 기회 있죠? 팍! 아, 초가스가 안 뜨네요. 모렐로 하나 주고, 빅스 2성 찍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마무리. 자, 이번 상대로는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설마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바비. 말자하 2성. 이 정도는 뜰만하죠. 그래도 계산된 패배 4번 먹었고, 지금 레벨업 템포도 빨리 했으니까 먹을만해요. 자, 리롤 한번. 이러면은 지금 돌연변이를 올려주면 세니까 요들로 갑시다. 필요 없는 거좀 팔고. 지금 이제 아랫분들 만나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기면 이기는 대로 가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요들로 2자 챙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이겼는데 괜찮아요. 4연패하고 1연승하고 지금 상황 안 좋아 보이죠?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걸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팔라주시고요. 자, 갑바 탱템 나와줬고요. 자, 음전자 탱템 나와줬고요. 자, 연운. 연운은 좀. 일단 이거 백스도 사볼게요. 자, 40원? 저도 됩니다. 저도 되니까 한턴 40원이자 보고 다음 턴에 레벨업 깔끔히 떨어질 때 레벨업 하고 3도련 넣을게요. 자, 이번 라운드 이겼죠? 이러면 40원이자 본게 좋아졌구요. 자, 레벨업. 요거 팔고 40원이자가 또 빠졌네요. 3도련 올려주면 더잘 이길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거 질거 같죠? 저도 됩니다. 저 계산된 패배예요. 저도 돼요. 좀 잡아주고지지, 근데? 나이스, 이 정도 만족. 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만화 감소 돌연변이일 때는 3의 깃뜨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 룬보호막 먹을게요. 말자를 더 단단하게 키워봅시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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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뽀삐 팔아. 끝. 이 만화 감소 돌연변이일 때는 말자가 오래 살아남아서 궁을 그냥 8번 정도 써주면은 이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평타궁이라 3의 깃뜨님이 필요가 없어요.
초가스가 좋아진다고 할수 있지만 초가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화 감수일 때는 학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만화 감수일 때 가장 좋은 거 돌연변이 하나 만들고 알이 주는 거 진짜 좋거든요. 이판 이미 1등. 말자하 사주시고 레벨업 두번 톡톡해주고 돌연변이 하나 만든 다음에 절대 안 지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돌연변이 하나 찾아요. 일단 돌연변이 이러면은 절대 질 수가 없다. 뭐야? 너가 아닌데? 예, 카사드니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있네요. 카사드니 있었네. 좋다. 오히려 좋아요. 살살 맞는데 졌다? 2골드 받으면서 리롤 기회 한 번까지. 좋습니다. 자, 리롤 그냥 할게요. 됐다. 진짜 됐다. 여기서부터 돈 모아주면 됩니다. 요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뭐 빼지? 얘 빼자. 파격대 필요 없어. 자, 이제 오드르맨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이렇게 8번만 궁을 써준다? 그러면 이미 게임 끝. 3, 2, 1, 끝. 자, 즉스 팔고 이자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만화 감소 돌연변이일 때는 삼성작이 중요하겠지만 필수까진 아니거든요. 심지어 여기 겹칠 것 같죠? 그러면은 그냥 구랩이래 팔랩 가서 카직스 2성 보면서 아리 2성에 돌연변이 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말자 막템이요, 총검이요. 운전자 니코 팔고 요거 2성 안 중요해. 말자 2성이었네요. 근데 이판 지금 싹다 돌리면은 느낌이 그냥 말자 삼성 될것 같은데요? 한 번만 아닌가? 지금 미리 그냥 삼성 찍고 선점해놔도 되긴 해요. 자, 이겼죠? 이거 다음 턴에 리롤 싹다 돌려서 말자 삼성 찍고 갑시다. 니코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가스 2성 되면 좋고 초가스 삼성각도 보면 좋고 뭐 알이 나와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 이분이 말자를 아직 두 마리밖에 못 찾아서 할 만합니다.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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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안 떴네요. 다음 턴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실코야, 진화시켜줘. 그렇지. 일단 딱 봐도 이겼죠? 제가. 나와. 나와. 한 마리는 진짜 뜰만해. 한 번만 더 돌려보죠. 초가스 갑시다. 제가 학자 필요 없다 했죠. 보여드릴게요. 학자가 왜 필요 없는지. 학자가 필요 없는 이유. 자, 다 평타 스킬입니다.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이세 마리가 핵심이거든요. 카직스, 말자하, 아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입니다. 셋 다. 자, 이겼죠? 3, 2, 1. 나이스. 요거 저7 돌연변이 할 거예요. 카이사 찾고. 자, 여기서는 지팡이를 먹어줄 거예요. 귀엽다. 레나타 쓰면 안 되거든요. 레나타는 배치빨이 중요한데 말자는 배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다? 제가 이겼습니다. 알리스타는 안쓸 확률이 높거든요. 자석 제거기 있으니까 요거 지팡이 넣어놓은 채로 일단 씁시다. 지금 그리고 실코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빼죠. 괜히 실코 넣었다가 말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갑시다. 이자도 볼수 있네요. 자, 모렐로 묻었고 살려주세요.
7코였으면 달랐을까? 근데 여러분들 진 것 같죠? 이겼습니다. 헛. 아, 진짜 별로다. 250으로 좀 더 버티면서 딜 해봅시다. 자, 좋아요. 너 이거 먹을래? 자, 멈춰있는 동안 말자의 데미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번 상대 1등이거든요? 아, 사지핀 걸렸구나. 자, 리롤 기회 오히려 좋아. 나이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일단 요거 빼주고. 복원 주고. 일단 요거까지. 성배 줍시다. 그냥 둘 다 세져라. 장갑. 어디 갔지, 카직스? 카직스가 사라졌네요? 뭐야, 어디 가, 너? 뭐야? 뭐해, 너? 아리야, 그렇지. 카직스, 카이사. 아리? 카이사. 카이사? 여기까지. 이번 상대 3, 4교 혁신과 대기죠. 약한데? 이미 이겼습니다. 3, 2, 1, 끝. 치 아니라 3, 2, 1, 끝. 초과 수위성 좋고요. 요거 하나 사고 잠깐 요렇게 쓰고 카이사 청사 스킬 기다려 도망쳐. 연막으로 한번 뺏고 다시 스킬 쓰면 돼요. 스킬 묶었고 이겼다. 팔로니 위로 가서 일단 좀 편하게 이겼네요. 삐바라기 하나 먹을까? 삐바라기 카직스 갈게요. 삐바라기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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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카이사. 자, 이번 상대 1등 오도는 변이 산안동. 저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입니다. 잘 보세요. 자, 5 4 3 2 1 끝. 요게 진짜거든요. 리롤 나왔다. 자, 이러면은 뺄 거 없죠. 오케이, 좋아, 마무리. 이대로 그냥 9렙 갈게요. 자, 이번 상대 3, 4교 3혁신 세라핀 덱. 세라핀 템 좋죠? 하지만 저한테는 안 됩니다. 자, 7도련이죠. 5 4 3 2 1 끝. 제가 지든 상대가 지든 10초 안에 끝나요. 자, 리롤 한번 샥. 오케이, 그냥 아리랑 말자랑 따로 놀게요. 서로 양쪽에서 캐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죠? 그냥 앞에 줄게요. 탈론 살아있으면 잠깐 이렇게 하자. 탈론이 좀 무섭거든요, 저는. 자, 탈론 오른쪽으로 왔고. 심장 의미 없죠. 형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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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타궁. 이미 승리. 팔로는 귀엽죠.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9렙 가서 실코까지만 넣고 끝내죠. 어차피 전투 금방 끝나는 조합이라 실코 투입시켜줘도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 1등 사지팽자. 아. 와, 둘 다 묶였어. 최악인데? 그래도 궁 한번 뿌렸어요. 말자 궁 달고 있죠? 이겼다. 3, 2, 1. 어. 자, 리롤 한번. 여기까지. 아, 여긴 이기겠지, 설마? 여기한테 지진 않겠죠? 졌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이건 예상 못했거든요. 일단 이번 상대는 오드렌변이 레나타 삼성. 아, 제발 윌로아. 근데 요거 이길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이건 예상 못했는데? 한 마리 넣을 수 있다. 사격대. 아 왜? 아 마우스가 안 먹어. 마우스가 안 먹는데요? 자, 이번 상대 탈론덱. 탈론덱은 그냥 이깁니다. 자, 이미 승리요. 자 끝났습니다. 탑 해주면 끝. 여기서 탈론 보내고 다음 턴에 제가 1등 만나서 살살 맞은 다음에 레나타가 죽여주면 되거든요. 1등을 이겨야겠다. 2등을. 카직스야 너가 해줘야 돼. 이겼죠 일단. 나이스. 이제 배치로 쇼부 보겠습니다. 아 얘 뺐는데 오른쪽으로. 아 이거 망했다. 배치 망했어요. 이겼다. 진짜 이겼다. 진짜 이겼다. 최대한 레나타 궁을 얘네가 안 맞게 해줬습니다. 가자. 이길 수 있다. 이겼다. 진짜 이겼다. 진짜 이겼다. 이게 바로 레나타 배치법. 정말 쉽죠?